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0년 10월, 12월 2주차 미국 증시 주간 경제 지표 및 실적 발표 일정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증시의 주간 경제 지표 발표 일정과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 일정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더불어서 간단하게 지난주 동향과 이번 주 전망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내용은 지난주 동향과 이번 주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섹터별로 주간 등락률과 S&P 500 종목의 주간 등락률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주요 종목의 주간 등락률과 함께 요일별 경제지표 발표 일정과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난주 동향과 이번 주 전망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코로나19 백신 기대와 함께 추가 부양책 재협상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고용 등 경제 지표가 부진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러한 부진한 그 경제 지표가 부양책 타결에 압력으로 작용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간 기준으로 다우가 1.03% 상승했고요. S&P 500이 1.67% 상승했으며 나스닥이 2.12% 그리고 러셀 2000이 2%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정치권의 부양책 협상과 타결 여부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인데요. 코로나19 백신 낙관론이 우선적으로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지지하고 있고요. 연준과 ECB 등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추가 유동성 공급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물가지수와 180여 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로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요. 기업 실적에는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던 대형 IT와 주택건설, 소매유통 업체들의 3분기 실적과 4분기 가이던스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먼저 다음으로 섹터별로 주간 등락률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1개 섹터의 주간 등락률을 살펴보면 11개 섹터 중에 9개가 상승했고 2개가 하락했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섹터는 역시 에너지이죠. 4.46% 주간 단위로 상승했고요. 다음으로 헬스케어가 2.84%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섹터 두 개는 경기 소비재와 유틸리티 섹터인데요. 유틸리티가 2.2% 하락했고 경기 소비재가 0.42%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섹터별로 주요 ETF 수익률 현황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에너지 섹터에 투자하는 ETF죠. OIH가 9.5% 상승했습니다. 또한 반도체가 이번 주에 상당히 지난주에 많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반도체 관련 업체에 투자하는 SMH가 6.28%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앞서 섹터에서 두개 섹터가 하락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택건설 업체에 투자하는 XHB가 이번 주에 2.05% 하락했고요. 또한 곡물에 투자하는 ETF, 곡물 선물에 투자하는 DBA가 2.3%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OIH, 베넥 벡터스 오일 서비스 ETF는 25개의 대형 오일 서비스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01년 2월 7일에 출시되었고요. 현재 운용 자산은 6억 5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종목 중에 상위 5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슐런버거가 18.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헨리버튼, 베이커 휴즈, 테나리스, 해머리치 앤 페인 등이 상위 5개 종목에 랭크되어 있고 이들 종목의 비중은 전체의 50%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S&P 500 주간 등락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형 IT주 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애플이 4.86% 상승했고 구글이 2.06% 상승했으며 페이스북이 0.68% 그리고 테슬라가 2.2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S&P 500중 이제 빅6 외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들을 살펴보면 홀리 프론티어가 14.5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이어서 테크닉 FMC가 14.49%,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4.18%, 그다음에 웨스턴 디지털이 12.87%, 이어서 넷앱이 12.64%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하락률 상위 5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세일즈포스닷컴이 8.79%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어서 캐봇 오일앤가스가 7.49% 하락했습니다. 또한 베스트바이가 6.27% 하락했고 DR호튼이 6.2% 하락했으며 크로고가 5.71%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요일별로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일정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12월 7일 월요일은 11월 고용 추세 지수가 발표되고요. 10월 소비자 신용이 발표됩니다. 월요일에는 사실 그렇게 비중이 높은 경제 지표 발표는 없는 상황인데요. 8일 화요일에는 11월 NFIB 소기업 낙관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3분기 생산성과 단위 노동 비용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일 수요일에는 10월 구인 이직 보고서, 졸트 리포트가 발표되고요. 또 10월 도매 재고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12월 10일 목요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또한 FDA가 코로나 백신 관련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일 금요일에는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요. 12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예비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일별 기업,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 일정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에는 20개 정도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장 시작 전에 진코솔라홀딩, 에스트로노바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 마감 후에는 쿠파소프트웨어, 스마트시티, 캐시스, 제너럴스토어즈, 토이브라더스, 그리고 스티치픽스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8일 화요일에는 4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장 시작 전에 브라운포맨, 오토존, 소울인더스트리스, H&R 블럭, 캔텔 메디컬스, 그리고 콘스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 마감 후에는 추이, 몽고디비, 가이드와이어 소프트웨어, 에어로 바이런먼트, 그리고 게임스탑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2월 9일 수요일에는 5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장 시작 전에 캠벨 수프, 유나이티드 내추럴 푸드, 러브색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 마감 후에 어도비, RH, 옥스포드 인더스트리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10일 목요일에는 5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장 시작 전에 시에나, 아카데미 스포츠 앤 아웃도어, 플루어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 마감 후에는 오라클, 코스트코 홀세일, 브로드컴, 룰루레몬 에스테티카, 그리고 데이브 앤 버스터즈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9일과 10일에 실적 발표 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11일 금요일에는 4개의 업체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컨스트럭션 파트너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이상으로 2020년 12월 2주차 미국 증시 주간 경제 지표 및 실적 발표 일정 안내해 드렸습니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